자, 오늘은 초고퀄 힐링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레블이라는 게임이고요.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인형이 나오는데 실뭉치 인형인데 그 실뭉치 인형이 떠나는 여행이에요. 자, 시청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1편 꼭 100명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 그 녀석. 아, 잠깐만, 이거 남자 할머니인데, 이거는. 자식인가? 근데 진짜 퀄리티 좋네. 털 실뭉치 질감 보소. 와우. 오, 야, 눈 껌뻑이는 것까지. 뭐지, 얘는? 할머니가 나간 사이에 할머니 의자로 와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 플레이가 됐어. 일단은 눌러보죠. 뭐죠? 잠깐만. 아, 이게 사진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되게 희한하다. 이 사진 자체에 초점이 하나도 안 맞네. 겉에 있는 이 찢어진 거는 질감이 뛰어났네. 원래 사진이 오래되면 이렇게 초점이 안 맞나? 그럴 리가 없는데. 모든 글자나 그런 거 자체나 그림 이런 거 보니까 다 전부 다 흐리게 보이네. 이것도 글자인 것 같은데. 오케이. 방금 누른 게 이거지? 오. 잠깐만요. 세팅에서 뮤직 볼륨을 좀 줄이고요. 효과 볼륨을 올리 이렇게 그대로 갑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좀 편할 것 같아. 더 내가 좀 사운드를 올려주려고. 이러면 애가 이런 소리에 좀더잘 들릴 거야. 타고넘는 거 이렇게 좀더 현실감 있잖아. 아, 게임을 깰 때마다 사진이 돌아온다고? 추억을 되찾는 건가? 혹시라도 깨신 분 있으면 스포는 좀 자제 부탁드리고요. 아, 이거 혹시 한글화 나왔나? 그거를 모르겠네.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할머니의 뒷모습인 것 같네. 실뭉치가 떨어지질 않네요. 집 밖까지 왔는데. 조심히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그치? 게임이니까. 와우, 와, 퀄리티 오진다. 야, 살랑살랑거려. 꽃이 살랑살랑살랑. 들판이 살아있고 뒤에 방금 새 날아가는 거 봤죠? 나비까지. 와, 여긴 어디지? 구경 나왔어요. 귀염이네, 주인공이. 잠깐만. 내 몸에 털실이. 안 돼! 어떡하지? 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 IT. 아, 이렇게 해서, 아, 이걸 쓰러뜨려서 털실을 공급받는 건가? 아, 현실적인 게임이었네. 그렇구나. 나는 끝까지 가는 건줄 알았어. You will jump higher,
And what I eat if you run. 뛰 이렇게 하면서 싹 오케이 뛰면서 점프해라. 이거 잡으면 아. 그다음에 LT를 눌러서 이게 타고 간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점프를 뛰라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러면 나 말린 것 같은데. 아 실은 언제든지. 아 이해했다. 이해했네요. 됐죠? 자기가 왔던 데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네요. 실을 타고. 됐죠? IT를 누르고 있어야 되네. 계속해서. 오케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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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야, 잠깐만. 미안하다, 야. 실뭉치야, 미안해! 아직 조작이 익숙하지가 않아. 자,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됐어요. 어? 뭐야? 이거 뭐지? 저 남자들 흡수했는데? 이것이 말로만 듣던 저주의 마법인가? 어둠의 마법? 영혼을 흡수했어. 이걸 타고 올라가라는 것 같은데? 점프를 뛰고 껴서 이렇게. 어때요? 잠시 입죠? 점프를 뛰어서. 아 다시 올라갈 수 있네. 잠깐만 근데 이거는 어떻게 뛰지? 되네. 씨, 어려운데 돼. X는 뭐야? 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나? 타고 올라가서. 근데 굳이 지금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치? 아니다, 떨어져야 되네. 여기다가 한번 걸어볼까? 어? 뭐지? 뭐야? 이거였어? 레프트 스틱 다운 이건데? 저 이렇게 한 다음에 장르는 퍼즐 쪽이에요. 맞네. 이렇게 한 다음에 줄을 다 이어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딱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위에 있고 그다음 목적지가 아, 저 위에 빨강색 실이 살짝 보인다. 아, 저 위에 빨강색 실이 살짝 보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더 높게 점프 뛰어서 가라는 건가? 뭔가 있을 텐데. 풀드 더 레프트 스틱. 아래 스틱을 이렇게 하고 슬라임 샷.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와. 아, 오케이. 그다음에 또 뭐 하는 게 있는데. 올라가서 걸어 볼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뛰는 거구나. 잠깐만. 잠깐만. 뭐 사과 두 개가 나왔는데? 깜놀. 그다음에 됐다. 그다음에 저기로 가야 된다. 이거를 반동을 이용해서 저 위로 가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러면 한쪽이 또안 되네. You can tie 잠깐만 읽어봐. You can tie knots while climbing. Place axe attached your. 젊었을 적에 영어를 많이 배워놨어야 됐어. 된거 같다? 뭔가 엄청 엄청 꼬였어, 야. 뭔가 이거 한번 빼보고요. 아니다. 알거 같다. 여기를 가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아니, 풀면 안 돼. 됐어, 됐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 왼쪽으로 가서, 잠깐만, 이거를 먼저 풀고요. 아니, 왼쪽 걸 먼저 해야 될것 같아. 점프대 만들려고. 이거를 이렇게 잡고, 여기서 이걸 하고, 자꾸 풀어지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서, 된거 같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됐어. 실을 되찾고, 이렇게. 그다음 또 LT를 눌러서 머시기를 해서 레프트 스틱. 이렇게 점점 내려오라는 것 같은데? 이 나무를 지나가려고 했던 거구나. 지금 보니까 알겠다. 오케이. 여기서 또 매듭을 짚고 또 가는구나. 이것도 왠지 여기서 해야 될것 같지 않냐? 뭐 있는 거 보니까. 잠깐만, 비. 이거 집을 수 있대. 이거 집어서 뭐 해? 굳이 이거 집을 이유 없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뭐 있네? 이거 일단 다 빼고, 그냥 가면 될것 같긴 한데, 왠지 뭐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라는 거지? 뭔지 알았다. 사과를 저기로 옮겨야 되나봐. 느낌이. 아니야. 사과를 일로 옮기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점프할 수 있다고 보거든? 사과가 여기 필요한 거야. 뭔가 사과가 여기 필요한 거 같아. 잠깐만, 이거를 다 만들고 사과를 맨 오른쪽에 옮겨야 될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이거 왜안 돼? 여기다 사과를 담네. 이제 시작됐네.
이게 일어난 다음에 사과를 담아야 되는데, 게임을 못하는 게또 눈치는 빨라요, 제가, 그쵸? 게임을 못하는 게또 눈치는 빨러, 내가.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언제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사과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엔딩을 안 지면 일단 좋아요를 누르세요. 무조건 1편은 좋아요입니다. 됐죠. 옮기는 것봐 개 귀엽니다. 힘 세다. 근데 사과가 상당히 좀 무거워 보이잖아. 딱딱해 보이고, 그치? 아, 좋아요는 유튜브. 뭐 잡고 이번엔 뒤로 옮길까? 뭘 맨날 오랜만이야. 맨날 오면서. 라스트. 우리 집은 농사는 많이 하는데 사과는 안 한다, 참고로. 자연스럽게 벌어지네.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에 지나가라는 거지? 됐다. 이것도 뭐야? 어? See the whirling light. It means that you will start. Here if you. 아, 잠깐만. 이게 세이브 포인트라는 건가? 잠깐만. 왜맨 처음이 됐어? 아이, 미친. 아니, 이러냐? 아니, 왜, 맨 처음으로 왜 가?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이게 왜? 진짜 어이없다. 버튼이 있어서 눌렀을 뿐인데. 진짜 어이없네. 막혔을 때 그걸 누르면 다시 시작이라고? 에휴, 시작. 이런 기업이네. 그걸 꼭 그렇게 알려줘야 된단 말인가? 좋은 생각 났어. 네 개를 동시에. 와, 이런 간편한 점을 내가 지금 알았네. 할수 있어, 너는 할수 있어! 빨간 괴물 할수 있어, 너는. 얘 이름 정했어. 빨괴로 갑니다. 빨간 괴물.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긴 사람인 리가 없지. 됐어. 나 몰랐어. 나는 하나씩 옮길 수 있는 줄 알아. 제가 이거 하나 옮기는 것도 힘들 거라 생각했거든. 아니, 잠깐만. 아니지. 쉐터. 아니. 아, 나 게임 재밌네. 아, 저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질 줄 알았더니 캐릭터가 쓰러지네. 아, 진짜 이것까지 예능 방송을 해먹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공략을 하는 BJ라 보면 안 돼. 나는 그냥 진짜 얘 보면 재밌게 논다. 어떻게 저렇게 운이 없을까?
어떻게 저렇게.